네, 안녕하십니까. 아, 나는 백패커 대 어대환자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피넬의 톱입니다. 톱. 오피넬은 원래 그 접이식 나이프가 유명하죠. 접이식 나이프. 접이식 나이프와 생긴 형태는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한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는 나이프가 아니고 톱입니다. 이 톱은 오피넬의 그 제품 카테고리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 제품은 가든 정원이죠. 정원이란 뜻이죠. 정원. 정원용으로 해서 가지치기, 작은 가지치기 같은 거를 할때 사용하는 톱으로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이름은 넘버 12인데요. 그 오피넬 제품 모델명을 보면 넘버 6, 나이프 같은 경우 넘버 6, 넘버 7, 넘버 7이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넘버 12, 넘버 10인데 넘버 12가 얘들이 그 오피넬 쪽에서 번호를 붙인 이유가 이 날의 길이입니다. 날의 길이를 모델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이쪽에 흠이 있었으면 그죠? 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흠이 없어가지고 지금 손이 좀 젖어 있는 상황인데 잘안 뽑히네요. 여기 보면 보통 접이식들은 여기 홈이 있는데 그죠? 여기 손톱을 걸수 있는 홈이 있는데 여기 지금 홈이 없어요. 그래서 뺄때 손이 미끄러우면은 굉장히 뻑뻑해요. 상당히 뻑뻑합니다. 상당히 뻑뻑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오피넬 특징이죠. 세이프트링. 세이프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접을 수가 있고, 그죠? 접을 수가 있는 상태고,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사용 중에 접히지 않겠죠? 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는 소형 톱입니다. 소형 톱. 아까 넘버 12라고 했는데요. 넘버 12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날 길이가 그죠? 날 길이만 12cm, 12cm 정도 됩니다. 전체 길이는 폈을 때 전체 길이는 약한 29cm 정도 됩니다. 2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프, 이그톱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날이 2열로 되어 있습니다. 2열로 되어 있고 요 톱은 날이 보시면은 밀때 써는 게 아니고 땡길 때 썰리는 톱입니다. 그래서 날이 핸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보면은 풀 땡기다죠. 투 컷, 자르기 위해서는 당겨라.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네요. 오피넬은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제품입니다. 프랑스 제품. 그리고 손잡이는 너도밤나무. 프랑스의 너도밤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넬은 나이프 중에서도 손잡이 소재가 가장 많은 게 너도밤나무입니다. 너도밤나무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제가 좀 캠핑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일단 택 프라이스는 스티커에는 59,000원, 59,000원이라고 써 있고 요게 전시 제품 하나밖에 없어서 약간 전시 제품에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안전링을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었죠?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접어 넣고 다시 풀리지 않게끔 다시 안전링을 채워주면 실수로 풀릴 일이 없겠죠. 근데 굉장히 뻑뻑해서 실수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안전링에 모델 번호가 써 있어요. 넘버 12. 넘버 12 보이시죠? 넘버 12. 넘버 12 접이식 톱입니다. 그리고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무게는 113g, 113g이 나옵니다. 113g이 나옵니다.
이 톱은 지름이 12cm이기 때문에 날개가 12cm이기 때문에 자르는 나무도 지름이 12cm를 넘어가면 자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느낌을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샤프합니다. 부드럽진 않지만 샤프한 느낌이 나는 요 정도 각도가 가장 편하네요. 이 톱은 그죠? 할 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길 때만 썰립니다. 요거를 실전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